여러분은 누림초등학교를 아시나요? 함양읍에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오면 작고 예쁜 누림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푸른 텃밭에서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온갖 채소들이 손짓하고 귀여운 토끼들과 예쁜 엄마 닭들이 토닥토닥해서 우리를 반겨줍니다. 푸르고 활기찬 기운 덕분에 우리들의 기분도 울트라 캡숑숑 좋아진답니다. 교실에 올라가면 순소독제를 눌러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눠요. 우리 자리는 우리가 깨끗이 소독해야겠죠? 와우! 오늘 아침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수학 큐브예요. 집중해서 놀고 있으면 내 IQ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것 같다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1교시는 환경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수업을 할 때마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뿌듯한 시간이에요. 2교시는 환경 동아리 시간이에요. 우리가 키운 친환경 무늬가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겠죠? 아! 중간 시간이다! 아싸라비야! 다시 분화되는 공간놀이 시간이에요. 공간놀이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거들마루라는 소규모 강당에서 외발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오마이갓! 수업 중에 실현들도 몰랐어요. I am the English teacher at Urim Elementary School. 열정 넘치는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영어 실력은 쑥쑥! 이제 외국인을 만나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4교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비나 눈이 오는 날도 체육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 시간이에요. 열심히 수업하다 먹는 점심은 세상 어떤 맛보다 꿀맛이랍니다. 조리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조리사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짓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점심시간은 늘 빨리 끝나요. 5교시든 우리의 꿈과 상상을 펼치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시간이에요. 너도 나도 건축사가 된 기분이랍니다. 마지막 6교시는 공감의 날이에요. 전교생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가치의 가치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요. 아참! 온라인 수업 때도 공감의 날은 실시간 화상 회의로 이루어졌답니다. 이렇게 클립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 도입하는 것도 좀 처음이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고 빨리 코로나 없애고 재미있는 수업을 마치면 우리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려는 반낮 드론,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룰로랄라 즐거운 우쿨렐레, 들썩들썩 흥겨운 풍물, 뚝딱뚝딱 성의 미술, 그리고 로봇과학까지. 어때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시계는 어느덧 4시 20분. 아쉬운 오늘을 뒤로하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유림회사의 내일을 기억하며 스쿨버스에 올라요. 모두 안녕!